추석을 맞이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미혼 분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결혼도 하시고 육아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라 말씀은 못 드려요. 그리고 제가 가는 길도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육아는 좀 특별한 경험으로서 그 자체로 우리 실망시키지 않을, 그리고 힘은 들더라도 굉장한 의미의,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사실 어떤 때가 존재한다라는 게 분명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를 골라왔는데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관에 좀 부합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는 부담스러운, 오히려 꼰대라든지 아니면 전통에 매몰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될까봐 좀 걱정되는데, 그럼에도 오늘 주제를 그럼에도 육아로 잡아왔습니다. 물론 난임 부부나 또 아이가 뭐 생기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삶의 기쁨은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인생의 의미는 여러 가지 길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육아를 강조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만 우격다짐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수 있다면 죽기 전에 꼭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육아는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뭐 아시다시피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아이들 뭐 배우고 싶은 거뭐 이런 거 시켜주려고 그러면 돈이 한정없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놔두고 대개 다 맞벌이 부부를 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라는 거를 피할 수가 없고요. 맞벌이 부부가 그 경력 단절을 피해서 또 열심히 육아를 한다고 그래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운 지가 뭐, 한 5년쯤 됐네요. 20몇년 전쯤, 아이를 데리고 저와 아내가 모두 다 그땐 젊었고, 또 서로의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52시간인가요? 그게 정착도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또 저는 이제 레전트에서 병원에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요즘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다 합쳐지면서 또 집값도 비싸고 또 이런 주거비 문제를 해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바빠진 부모님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양육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 뭐 이렇게 의심이 가기도 하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양육을 선택하면 이게 굉장한 도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건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About Time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주인공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정하는데 그게 뭘까요? 만약에 시간 여행을 할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때 순간은 아들과 함께 해변에서 뛰놀던 시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부모로서 경험이 주는 기쁨을 잘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을 단순히 부모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아이의 시선으로 본다고 해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걸 아마 기억해내실 거예요. 인생에서 의미 있는 관계와 시간이 어느 때 새겨지느냐? 막 여러 순간에 새겨져요.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어떤 내가 성숙해져 간다는 느낄 때, 여러 순간이 있지만, 이 육아, 또 육아를 하는 거, 또 부모와 함께 지냈던 시간,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에겐 여러분이 천진난만하게 웃어주면서 아빠 또는 엄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하시는 부모님 기억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 절대 할수 없겠지만, 다만, 여러분이 육아를 하게 되면 그 순간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꼭뭐 아이를 낳아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미성숙하고 내가 꼭 보호해준다는 사람을 키우는 거이 자체가 사실은 행복이 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럼에도 육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매일경제 기사에 어떤 작가님이 그럼에도 육아라는 기사를 내셨어요. 제가 그 작가님의 그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걸 꼭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작가님이 뭐라고 하셨냐? 육아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또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만큼 또 힘든 순간이 많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는 저와 아내가 거의 잠을 못 자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훨씬 못 깨어났어요. 아이가 울면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삶의 다양한 기쁨과 여러 가지 중에서 본인이 가장 크게 성숙하고 느꼈던 감정은 육아에서 느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육아라는 제목을 지은 거를 그래서 쓰셨어요. 아이를 키우는 경험은 사실 특별한 사랑의 형태이긴 하는데 사실 유일한 사랑의 형태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물을 키우는 데서 이런 사랑의 기쁨을 느끼시기도 하고요. 또 삶 속에서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부모님한테도 또 친구들한테도 또 여러 방면으로 느낄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친구, 배우자, 반려동물, 또 자신의 내면 뭐라도 좋게 이 사랑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다만 부모가 된다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큰 도전이에요. 근데 그 도전 속에서 어떤 걸 성취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게 있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정말 그때는 고통스럽기까지도 해요. 근데 이 도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인생에서 내가 그전까지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와 함께한다는 순간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또 내 자신이 성숙해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큰 인생의 기쁨을 또 인생의 소중함을 또 인생의 어떤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왜냐하면 이건 굉장한 도전이기도 해요. 사실 저는 멋모르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또 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고 아이는 당연히 낳는 거라 생각했고 그때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요즘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이게 큰 도전인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뛰어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 할 얘기지만 아이를 낳기가 나이가 들면 어려워지는 건 분명해요. 요즘에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젊어 보이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만 30세가 넘어가도 이렇게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는데 아이가 생기는 비율이 점점 떨어져요. 많은 분들이 35세를 기준으로 삼는데 그전에 안전하다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은 조금씩 상승하긴 해요. 이건 뭐 그냥 통계적인 거니까 다만 모든 사람이 뭐 35세 넘어서 아이를 못 낳고 뭐 이상한 게 아니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땐 일찍 하시는 게 좋겠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걸 갖고 뭘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요즘에 늦어지는 건 분명히 알지만 이것도 또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는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어느 한정된 시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이기도 해요. 남들과 똑같이 아이를 낳고 키우지만 또 남들과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아이는 100명 다 달라요.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 낳은 건 아니고요. 안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아이는 아이 하나하나마다 정말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를 키움으로써 똑같은 기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생의 다른 기쁨과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인생에서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그래서 그럼에도 육아라는 제목을 어떤 분들한테는 약간 불편함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저는 인생이 있어서 항상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서 딱 한 번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다가는 건데 좀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길은 사람마다 생각이 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라 말씀은 못 드려요. 그리고 제가 가는 길도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육아는 좀 특별한 경험으로서 제가 꼭 한 번쯤 이 아름다운 우주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그리고 두 번 경험하면 더 좋고 세 번, 네 번 경험해도 그 자체로 우리 실망시키지 않을, 그리고 힘은 들더라도 굉장한 의미의 경험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진심이 와닿았을지 모르겠지만 추석을 맞이해서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미혼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사과를 드리면서 결혼도 하시고 육아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꼰대의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